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멧돼지가 난입했어요. 어디로요? 저기 경찰서예요. 하필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의정부 경찰서로 들어온 멧돼지 엊그제입니다. 2일 낮 12시쯤에 경찰서 후문을 통해서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멧돼지의 몸무게는 100kg에 달했다고 해요. 자, 이 멧돼지는 건물을 향해 돌진을 했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밖으로 탈출하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멧돼지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마취총으로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멧돼지가 이리저리 저렇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조준이 어려웠대요. 예, 그래서 이마저도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에 경찰이 실탄 5발을 쏴서 저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났네요. 멧돼지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물이 좀 차에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있었던 일인데 오전 7시 20분쯤에 서울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맥도강 인근 도랑에 차량이 저렇게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 도와주는 사람이 대단한 시민 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시민 A씨는요, 차량에 물이 차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영상통으로 계속 119 구조대원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뒤집어졌고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저 차에 타고 있던 분들을 다 구조해낸 겁니다. A씨는 차량 위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을 깨면 바로 물이 들어오니까 그걸 참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침착하게 열고 내부에 있던 승객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3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가수 이효리 씨가 6년 만에 신곡을 발표를 합니다. 어제 이효리의 소속사 안테나는 오는 12일 디지털 싱글 후디의 반바지라는 제목을 발매한다면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효리만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신곡 소식과 함께 공식 SNS에는 공명처럼 후디의 반바지를 입은 이효리 씨가 등장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효리 씨의 신곡은 2017년 정규앨범 블랙 이후에 약 6년 만입니다. 자, 늘 화제가 됐던 가수 이효리의 새로운 음악이 벌써부터 궁금해지죠? 예, 영원한 핑클이었는데요. 자, 이효리의 신곡은 12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